안녕하세요. 여기는 광진교 북단입니다. 서울에 있는 한강다리죠. 저녁에 시원해서 나와봤습니다. 오늘 4월 14일인데 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갔어요. 저기는 롯데 월드타워가 보이죠? 그 앞에는 올림픽대교입니다. 여기는 강변북로고요. 광진교예요. 서울 마지막 달입니다. 아, 저녁 때도 더워요. 걸으니까 반팔 입고 다녀야 됩니다. 광진교 보행교입니다. 경치가 기가 막히게 좋아요. 완벽한 북로고요. 하행이에요. 구리 시간은. 꽃들도 피고 있습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 유일하게 정원으로 되어 있는 다리예요. 조밥나무들이 예쁘게 피네요. 가족끼리 이렇게 같이 나왔어요. 보기 좋네요. 바람은 별로 안 붑니다. 조금 불어요. 롯데타워 보이죠? 철쭉이 기가 막히게 예쁘게 폈네요. 이야, 그냥 절정이에요, 절정. 진달래하고 다른 점은, 진달래는 꽃부터 피죠. 철쭉은 같이 펴요. 꽃사과도 있고, 뭐. 다양하게 심어놨습니다. 이렇게 벤치도 있고요. 꽃을 다양하게 심은 편이에요. 여름에 나오는 꽃도 있고요. 신기하죠? 이렇게 다리 위에 나무가 자란다는 게 신기합니다. 저쪽에는 구리에요. 구리시 포평동입니다. 여기 롯데타워도 볼까요? 다리 이렇게 정원이 되어 있어서 정말 좋습니다. 저는 자주 와요. 왔다 갔다 하면 운동도 되고요. 또 신경 안정에도 좋고요. 차분해지죠. 좋습니다. 오늘은 주고 가는 게 아니고요. 황금 사철이에요. 실내에서 키우면 좋아요. 환하죠, 좀 색깔이. 독색은 좀 어둡잖아요. 대체적으로 철쭉이 많네요. 철쭉이 적응도 잘하고 잘 자라죠. 경치가 좋습니다. 날씨가 정말 1년 중 제일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가을하고 다른 점은
해가 길잖아요, 봄은. 가을은 지금 이 시간 되면 캄캄하다고요. 그렇습니다. 버드나무도 나오고 다 있습니다. 사초 이런 것도 있고 장난이죠. 철쭉은 아주 온 없이 보네요 오늘. 좋습니다. 여기는 CCTV도 많고 해서 안전합니다. 50m에 하나씩 있어요. 볼까요? 한강 푸르죠? 넓고 푸르고. 소확행입니다.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너무너무 좋아요. 예쁘게 해놨어요. 요건 뮤직 벤치인데 비 올 때 아주 좋아요. 여기 피할 수 있어요. 노래는 안 나옵니다. 뮤직 벤치인데 앉으면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온다고 하는데 앉아고 있어요. 수도인데 음영수예요. 뭐 마실 수 있어요. 신철쭉도 여기 섞여 있네요. 류규 철쭉이라고 하는 건데. 예쁘죠, 진짜 좋다. 조금 늦게 나오나 봐요. 한 템포. 요건 무슨 곳이냐. 아이고, 예쁘다. 너무 예쁘네요. 역시 많습니다. 조팝나무도 많고, 철쭉도 많고. 저쪽은 이제 자전거 길이에요. 여기는 자전거 길. 저 위는 아차산. 아차산이에요. 저쪽이 이제 워커힐. 워커힐입니다. 그리고 브리쉐. 서평동 보여드릴게요. 지하철이 들어가서 좋아졌죠. 차가 많이 안 다녀요. 여기는 인도가 더 넓어요. 그리고 주차도 가능한 곳입니다. 이제 한번 놀러 오세요. 여기까지 마칠게요.